마을과 마을을 이어 하나 된 마을 별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마을 별자리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지명을 가진 마을이나 같은 역사나 전통을 가진 마을들을 서로 연결하여 마을 이야기와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마을 간 소통과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청춘 마이크 광주 전남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광주, 전남의 다양한 마을을 찾아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청춘 마이크 팀이 방문한 곳은 전라남도 영광군 용암마을입니다. 마을을 지키고 있는 당산나무의 위풍이 느껴지는 용암마을은 드넓은 평야와 넉넉한 마을 주민들의 인심이 조화를 이루는 농촌 체험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마을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정말로 이 청정마을로서 아주 깨끗하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이 젊은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니까 저희들도 한 살 더 젊어지시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와서 보니까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 마을 주민분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 애로움을 달래주면서 흥겹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용암마을에 와서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저의 음악도 소개해주고 같이 노래도 부를 수 있어서 기분 좋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세 자자
않을 듯세나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지 않을 듯세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지 않을 듯세나 운명의 의신은 우리를 웃으며 반기라 자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뭐 장기로 그 관객 여러분들께 좀 에너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와서 보면은 사실 제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에서 펼쳐지는 청춘 마이크, 저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박수 소리 한번 듣고 돌려보는디
자타공인의 공연을 끝으로 이날 청춘마이크 공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았습니다. 정말 뭐 행사장에 가서 본 것보다 몇 배가 좋습니다. 따보! 따보! 화이팅! 우리 청춘마이크 여기 예술가분들한테 우선은 잘했다고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술가분들도 용암마을 어르신들에게 건강하시고 오늘 이렇게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 같이 한번 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용암마을 화이팅! 화이팅! 청춘마이크 화이팅! 화이팅!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소통하며 서로를 이어주는 청춘 마이크 마을 별자리 프로젝트. 청춘 마이크는 계속됩니다.